오늘 차량 더뉴 소렌토입니다. 더뉴 소렌토 17년식이고 이 차량은 탄 R타입 하나 그리고 D타입 2개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8개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굳이 세팅값을 말씀드리면 한 130% 정도 세팅값 되고요. 사장님이 원래 미팅했을 때 진동소음 그리고 연비출력 뭐 이런게 좋았으면 좋겠다 약 500m 장착을 했고요. 7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70km 있습니다. 엑셀 뛰시고 네, 브레이크 잡으셔야 돼요. 네. 영상 많이 보셨으니까 알죠? 탄력주행 많이 이용하시란 말 들어봤죠? 쟤도 그냥 계속 밀고 가요. 네. 응, 그죠? 엑셀 다 빡 밟으니까 네. 바로 감이 오죠? 네. 그거예요. 이게 장착해봐야지 안 되니까요. 이게 밀고 나가는 게 틀리네.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네,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맞아요. 제가 영상에서 했던 말들이 그대로 다 바뀌어요. 네. 지금 뭐 평균 연비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은 저희 기술대표가 짧은 구간에서도 150이든 160도 밟아봤어요. 왜냐면 고속에서 만에 하나라도 부하가 있는지 체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타봤기 때문에 평균 연비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다 회복이 됩니다. 사장님 평소에 운전하는 스타일 그대로 하시면은 탄력주행만 많이 이용하시면 연비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기아 변속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게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버리죠. 그러네? 네, 그죠. 암만 오토라 그래도 기아 변속될 때마다 바뀌었어 이게 네.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냥 인식 안 하고 타면은 기아가 언제 바뀌었는지 몰라요. 아니 확실히 틀어졌어요. 네 그죠? 확실히 계속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장님 오늘 뭐 라파 플러스 2 고스테어도 다 했으면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타시다가 나중에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 탄 배기 시스템 나오면 또 다 배기 해두면 또 틀려져요. 사장님 할 거 많아요. 네, 네. 천천히 하세요. 그러니까 운전이 즐거워져요. 확실히 틀려야 돼. 7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연비가 안 좋아질 수가 없죠. 여기서 유턴해서 내려가죠. 네. 네. 사장님 가시면서 타봐서 딱 알아요. 그리고 오늘 한 60, 70% 좋아지고요. 네. 한 달이고 두 달 타면서 조금씩 차가 계속 좋아져요. 특히나 고속주행, 고속도로 한번 올려서 한번 좀 밟아주세요. 차 없을 때 때려 밟아주세요. 지금 여기서도 순간 쭉 밟아보세요, 한번. 그리고 가속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제로 빼기 기가 막혀요. 잠깐 밟았는데 벌써 90km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리고 공명음이 없어지잖아요. 웅 했던 막 그런 것들 싹 없어졌잖아요. 진동소음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틀려요. 확실히 틀려요? 뒤에서 막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느꼈던 게 맥킹을 타다 보면 전에 내 차가 어땠지 이걸 까먹게 돼 있어요. 그래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때 라파 플러스 원만 8개 딱 떼고 타보잖아요.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좋다라는 걸 아시죠? 이거 못 느끼겠네? 기아 변속을 모르겠죠? 그거예요. 신기하죠? 진짜, 진짜 부드러웠는데 진짜 뭘로 가요? 1차선 계속 1차선 들어가서 저희 매장 지나서 지금 엑셀 뛰세요. 제가 빨간불이면 그래도 속도계기 보세요. 안 떨어지고 계속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멀리 신호 보고 이제 앞으로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땡고 하는 걸 많이 하면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고 네. 다발 구간입니다. 신기하죠? 저희가 이럴 때 보람을 많이 느껴요. 이제 저희 부산 총판이 12월 중에 오픈하고 지금 천안 총판이 있고 피니시 모터가 이제 저희 서울 경기 본사하고 천안 총판 그리고 부산 총판 그럼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남부 중부 북부에서 다 어디 가든 장착할 수 있고 만약에 사장님이 이사를 가더라도 부산에 갔다 그러면 거기 가도 다 똑같이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오 진짜 이게 변속감이 네. 못 느끼겠네. 그 완전 틀려져요 차가. 재밌어집니다. 네 더 가입니다. 더 저 밑에 가서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가면 되고요. 틀리죠? 하여튼 뭐 전화 주시고 찾아와서 감사하고요. 또 타보시다가 언제든지 전화 좀 주십시오. 차 타봤더니 이렇게 바뀌었다 네. 이런 게 좋아졌다 이런 거 있으면 전화를 좀 주십시오. 그럼 또 그것도 유튜브에 올리면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약 700m 앞 60km 구간입니다. 달아야겠네 계속? 예? 조금씩 계속 앞으로 계속 달아야겠다고 이거. 달게 되면 달 때마다 이 기분을 느끼세요. 네. 오, 야, 그거 달았는데 또 틀려졌네? 이런 식으로 계속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하나씩 나중에 조금씩 하시라고 오늘 요만큼만 하자고 말씀드린 거고. 네. 뭐 재미 보시다가 좀 심심하다 그럴 때 한번 오세요. 그러면 또 하면 또 재밌어지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